퇴근길입니다. 해무가 쫙 깔리면서 운치가 있네요. 자, 오늘 엄청나게 힘든 하루였습니다.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요. 예, 지금 퇴근 중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심추 선가장 차에 좀 태워주고 가려고 합니다. 어? 그거 또 빠른 사람인데. 아이고,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우리 신촌 형님이 좀 지나가셔가지고 같이 합석을 하고 갑니다. 지금 이제 차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같이 다 같이 타고 가는 거죠.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더워가지고 덥고 습하고. 자, 차가 다가가네요. 퇴근길인데 왼쪽 바다 쪽에 해무가 많이 꼈네요. 아, 오늘은 해무가 참 많이 낀 것 같아요.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근처라서 해무가 좀 많이 끼는 편입니다. 좀 심한 날은 앞차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해무가 많이 끼어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음 프로젝트 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탑재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이 없고요. 배관 업체, 파이프를 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주 5일제를 하고 지금 조금 일이 어정쩡한 것 같더라고요. 다행히 저희는 아직까지는 일이 좀 있어요. 이번 주까지는 일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주부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 저희 회사 직원 대비 돌릴 수 있는 어떤 물량의 어떤 양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잔업도 조금 통제를 하고 일단 일의 양을 보고 출근 인원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6월 말까지만 흘러가면 또 7월부터는 또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번에는 조금 이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고 조금 그렇네요.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매끄럽게 돌리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뭐 자재 들어오는 속도도 그렇고 수조립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일이 조금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퇴근길에 갈비가 살짝 땡겨가지고 갈비를 조금 사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그냥 오랍니다. 네.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해놨다고 그냥 오라네요. 갈비는 일단 뭐 주말에 먹는 걸로 양보를 하고. 네, 오늘은 저녁밥을 카레라이스로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. 근데 오늘 날씨 정말 습했어요. 네, 덥다기보다는 너무 습도가 높아서 습하니까 현장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옷을 다 버렸어요. 현장 패스를 도는 제가 할 정도면 현장에서 용접하시고 치부하시고 뭐 사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이제 본격적인 여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이번 여름은 너무 빨리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빨리 시작된 것 같고요. 뭐 다행히 주말부터는 또 비가 온다네요. 비가 와서 조금 선선하다고 하는데 또 비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울지 겁이 납니다. 날씨가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우리 모두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고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할 때는 힘든데 막상 또 퇴근할 때 되면 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보람찬 것 같아요. 하루를 채우고 마치는 퇴근 시간에는. 자, 이걸로 오늘 샤프의 퇴근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